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세계 반도체 산업이 제3의 빙하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K반도체가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치킨 게임에서 리스크 투자 전략으로 변한 겁니다. 금년 1사분기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굉장히 깜짝 놀래고 당황했는데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앞으로 한20 내지 30%, 약한 30조 원의 재고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 재고 누적 부담을 뭐 견디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물러섰으니까, 야, 이거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인위적 감산을 한다. 이거 삼성전자의 경영난이고 위기가 아니냐고 막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작년 9월에 이미 반도체 불황이 올줄 알고 20% 감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영난이고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인위적 감산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4% 바싹 올랐어요. 시장이 반색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반도체 산업을 아는 사람들은 저건 삼성전자의 경영난이 아니고 여태까지 쭉 불황할 때마다 삼성전자가 해오던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치킨 게임 전략하고 리스크 투자 전략인데, 치킨 게임 전략을 포기하고 리스크 투자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걸 안 거예요. 산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산업이 있습니다.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한 산업입니다.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 심한 산업이죠. 조선산업이나 해운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성과가 뭐 호황하고 불황일 때뭐두 배, 세배 왔다 갔다 뛰고, 반도체 산업도 지난번 그 불황 때는 10분의 1로 확 D램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칼라 TV나 가전산업은 거의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산업이 있는데, 반도체나 조선같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산업에서는 세계 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황일 때는 한개 생산업체가 시장에서 퇴출합니다. 이 성과가 떨어지고 반주 재고가 떨어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영업수지를 못 마치니까. 그러면 호황일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또 새로운 생산자가 진입합니다. 이런 형태의 시장 퇴출과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세계 정상에 올라섰냐 하면, 불황일 때 경영 전략을 잘 썼어요. 불황일 때 치킨 게임을 해갖고 한 개의 생산업체를 퇴출시켜 버리고 과감하게 리스크 투자.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은 불황일 때 과감하게 설비 투자 못하죠. 그럼 주주가 반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원형 경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확장해 놓으면은 금방 2, 3년에 호황이 올때 대박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쭉 올라왔는데, 자, 우선 1차 빙하기는 1996년부터 1998년사입니다. D램 가격이 고점 대비 10분의 1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빙하기에 무려 13조 원을 과감하게 리스크 투자를 선별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호황이 오니까 5.4조 원 영업이익, 그 다음에 2001년에 무려 9조 원 영업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차 빙하기 때 거의 일본의 반도체 강자들이 시장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을 일본이 잡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반도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빙하기를 견디지 못하고, NEC를 중심으로 엘피다 메모리를 통합을 했고, 나머지 군소 일본 반도체 제조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D램 산업이 1차 그 빙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 15개 정도 커다란 D램 업체들이 있던 거에서 3개로 압축된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빙하기는 2007년부터 2009년인데, 이때는 삼성전자 과감하게 차세대 반도체 리스크 투자를 했습니다. 그 전이 한 80나노에서 50나노, 40나노면 그 당시에는 차세대 반도체거든요. 여기에 일찌감치 설비 투자를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2012년에 호황이 올때 무려 3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박을 쳤고, 그다음에 이제 3차 빙하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온다고 그러죠. 근데 금년에도 반도체가 어려울 거예요. 미 반도체 옆에는
금년에 세계 반도체 수요가 한 4.1% 떨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면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대만의 TSMC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 실적이 나빠지니까 웬델 황 TSMC 부사장이 야 2023년에는 TSMC가 한 12% 정도 투자를 감축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뒷걸음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 K반도체 삼성전자는 뭐라고 하냐면 불황 좋다. 불황 오는 거 좋은데 향후 50조 원을 리스크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불황일 때 R&D를 늘리고 설비 투자하고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돈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설비 투자를 보시면요. 2018년에 약 한 23조 원, 2020년에 33조 원, 작년에 48조 원인데 금년에 50조 원 설비 투자하겠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노리는 거는 요새 그 뭐 챗GPT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확대하니까 이런 분야의 차세대 반도체에 과감하게 설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봐도 우리 K반도체가 또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가 22조였는데 작년에는 25조를 늘렸고요. 한 11% 전년 대비 늘렸고 SK하이닉스도 작년에 4.5조 원이니까 전년 대비 한 26% 확 연구개발비 늘리고 있습니다. 3차 빙하기에도 과거같이 치킨게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낸디 플래시 세계 2위인 키옥시아가 4위인 웨스턴 디지털하고 합병하는 거에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그럼 3차 빙하기 포스트 3차 빙하기의 반도체의 최후 승자는 누구냐 쫙 이제 대승에 오르는 거는 K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요새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요즘 잘 나가는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중국 정부도 엄청나게 또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 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 반도체 산업 키우겠다고 그 대표적인 주제가 양쯔 메모리입니다. 양쯔 메모리. 자, 이 기업 중에서 최후 승자가 누굴 거예요? 우선 이제 양쯔 메모리를 보면은 운이 좋지 않아요. 중국 반도체한테는. 이렇게 아무리 정부가 보조금 주고 막 시장에 진입하고 막 그러려고 해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향이 좋아야지 호황일 때 신규 진입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면 진입 문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국 반도체 뭐 양쯔 메모리한테 별로 안 좋고요. 두 번째 이제 TSMC가 잘 나갔잖아요. 작년까지 호황이고 뭐 삼성전자보다 앞섰죠. 파운드리 분야였는데 TSMC는 외로운 늑대입니다. 외로운 늑대. 파운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호황이면 엄청나게 흑자를 보지만 파운드리가 내려꽂으면 이거 어떻게 내려꽂을지 모릅니다. 이게 약점인데 여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늑대 때입니다. 금년 1.4분기 이렇게 이 영업이익을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3조 5천억 원을 벌었고요. 가전에서 3천억 원, 디스플레이에서 8천억 원 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반도체가 이렇게 하더라도 돈 번 딴 데서 이렇게 삼성전자 전반적인 영업 환경을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고, 근데 돈이 모자라면 이 삼성그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열사에서 좀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외로운 늑대 TSMC고.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역시 너무 무리하게 해외로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 그러면서 엄청나게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정부 보증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에 공장 짓고 일본에 공장 짓고 유럽에 공장 짓려고 막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근데 TSMC는 해외 투자 경험이 없거든요. 이렇게 무리수를 주는데 저게 특히 이제 반도체 불황이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늑대 때인 삼성전자보다는 외로운 늑대인 TSMC가 제3 반도체 빙하기에는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다 다시 반도체 공장을 짓고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정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다시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데 이런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상당 부분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력을 회복하지만 세계 탑에 가기는 아주 힘듭니다. 자 그럼 결론은 남은 반도체 메이커는 어디죠? K반도체입니다. K
K반도체인데, 반도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금년 하반기쯤이면 재고가 소진되고 내년부터 2024년 이후 서서히 반도체 경기가 호황으로 올 거라 그러는데, 이때 최대의 수혜자는 K반도체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K반도체가 도약한 데는 세 가지 커다란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거는 미일 반도체 전쟁이죠. 그 뭐 1987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반도체 협정을 맺어서 거의 일본 반도체를 초토화시켰는데, 그 틈을 삼성전자가 삐죽고 들어가서 이제 세계 정세는 올라갔고, 두 번째는 치킨 게임과 리스크 게임을 삼성전자가 1차 빙하기, 2차 비기하기 하면서 도약을 발판 삼았는데, 이 같은 치킨 게임이나 리스크 게임, 특히 불황일 때 절대로 이런 두 가지 게임은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또는 일본 기업 같은 데는 못합니다. 왜냐면 당장 분기별 영업이익, 뭐 반기별 영업이익에 주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불황일 때 대규모 투자를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할 수 있죠. 오너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재벌의 오너 시스템이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불황이 돼도 저 미래를 쳐다볼 때 이 산업이 경쟁력이 되고 과감하게 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적으로 그냥 K-바트리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시지만 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 기간 그냥 만년 적자 기업이었어요. 이거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문 닫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LG의 오너가 미래를 쳐다보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언제고 전기차 시장이 뜨고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적자인데도 과감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 똑같이 오너 인사이트, 오너 경영 체제가 중요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 이 제3차 빙하기의 최후 승자는 K반도체다. 저는 대한민국은 잘 될 거라, K산업은 잘 될 거라고 여러분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일부가 우려하는 거하고 달리 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K반도체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